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지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13레벨 피쉬프롬님 반갑습니다. 첫 패를 먼저 내주세요. 네. 다크프린스 발키리로 방어해줍니다. 뿅. 개평 아프네. 고블린통은 파이어볼로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다트 고블린이랑 로켓병이랑 포지션이 약간 겹쳐서 같이 쓰는 분이 많이 없는데 같이 쓰시네요 이분. 로켓병이 너무 오래 살아있다 보니까 벌써 쿨이 돌아서 로켓병이 또 나왔습니다. 3200 대 2200 제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오, 그냥 프린스도 있네요. 쌍프린스 쌍프덱입니다. 쌍프덱. 아, 지금 이 고블린 통을 견제할 파이어볼을 써버렸었네요. 1800 대 2200 갑자기 제가 수세에 몰렸습니다. 고블린이 다리를 건너와서 프린세스의 화살을 맞고 방어가 완료됐습니다. 2100대 1800 다시 다크프린스가 건너옵니다. 다크프린스는 마법사로 방어를 해주고 다시 발키리 갑니다. 아, 이 임페르노터 아, 임페르노 타워 아프네. 1300 대 1800. 아, 이거 불리한데 지금 25초 남았습니다. 때려 한 대. 1500. 파이어볼은 다시 아끼는 걸로 저는 하도록 하고 프린스 건너옵니다. 프린스 건너오고 이거는 아니죠. 저기 다 됐는데 절로 간다고? 일단 파이어볼은 고블린통 대기 중입니다. 1200 대 1300 역전했습니다. 발키리는 발키리로 고블린통은 파이어볼로 네, 방어됐고요. 아, 이거 좋았네요. 타이밍 아씨, 로켓병이 안 맞았어요. 1000대 960. 와, 이거 쫄깃쫄깃한데요. 와, 30초 남았습니다. 아, 때렸으면 끝인데.
블록 쭉 나가줍니다. 1초, 2초, 1초, 네. 고블린통 견제를 안 하면 큰 데미지가 한 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고블린통을 12레벨일 때는 감전만, 13레벨일 때는 파이어볼을 꼭 손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블린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